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목쌤입니다. 오늘은 주말이고요. 저는 수업을 막 끝내고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는데요.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는 뭘 한다? 그렇죠. 면접 준비를 한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면접 준비를 하면서 이 질문은 좀 어려웠다라고 자주 말해주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우리 항공사의 경쟁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정말 면접장에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선 LCC 항공사에서 이러한 질문을 했다면요, 여러분들이 비슷한 규모의 회사라든지 아니면 취향지, 가격, 그리고 마케팅을 좀 비슷하게 하는 항공사들을 경쟁사로 꼽아서 말을 해도 되겠죠. 특히 대한항공에서도 이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대한항공의 경쟁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대한항공에서 우리 항공사의 경쟁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지금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이 합병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아시아나 항공이 경쟁사라고 말을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외항사라든지 LCC 항공사로 말을 하기에도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가상 공간을 현실과 같이 만드는 회사가 경쟁사가 될 수도 있다. 여행을 가는 것도 가상현실에서 정말 내가 실제로 베트남에 간 것처럼 내가 실제로 미주에 구주에 간 것처럼 실제로 구현해내는 그러한 가상현실을 다루는 회사가 경쟁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보다는요, 여러분, 어디까지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이기 때문에 항공사를 경쟁사로 설정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떤 항공사를 경쟁사로 하는 게 좋을까요? 답은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외항사도 좋고요. LCC 항공사도 좋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기업도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는요, 바로 근거입니다. 내가 왜 이 항공사가, 왜 이 회사가 대한항공의 경쟁사라고 말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답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근거만 명확하게 해준다면 LCC든 외항사든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에어프레미아다라고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대한항공의 경쟁사는 에어프레미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 같은 경우에는 저비용 항공사의 가격과 그리고 대형 항공사의 서비스를 지향하는 항공사입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그리고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을 제공함으로써 LA 노선을 취향하고 지금까지 승객분들에게 지속적으로 호평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항공사이기 때문에 저는 대한항공의 경쟁사는 에어프레미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줄 수도 있겠죠. 지금은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쾌적한 좌석과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가 에어프레미아가 거의 독보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실 수도 있겠고 또는 대한항공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 서비스, 마케팅, 뭐 홍보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효과적이었던 항공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한다면 이러한 서비스를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보다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 라는 말을 덧붙여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대한항공의 경쟁사가 될 만한 것들은요, 회사 규모만 생각하지 마시고 봤을 때 대한항공이랑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되겠다 라는 게 있으면 그 항공사를 경쟁사로 설정을 해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항공사든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경쟁사다라고 말을 한 명확한 근거, 즉 그 이유가 명확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 항공사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해달라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항공사에 관심을 두고 깊이 있게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한 질문이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좀 꺼려 하시는 이유가요, 내가 이 항공사의 치부를 막 끄집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에 되게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약간 답변을 하실 때 정말 치명적이거나 내가 받았을 때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최악이었다 하는 되게 원색적으로 답변을 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보완점을 말해라고 했을지언정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 좋아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면접관은요 그 회사 관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말을 했다가는요 까딱 조금 기분이 나빠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단순한 부분을 건드려서 여러분들이 보완점으로 제시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복지가 있는지 어떤 정보가 있는지 메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막 그 정보성을 먼저 찾기보다도요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봅니다. 홈페이지가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잘 보이는지 색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가장 먼저 보거든요. 대한항공을 예로 들어 볼게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전 홈페이지에 비해서 지금 리뉴얼이 됐잖아요. 이전에도 되게 직관적이고 깔끔했어요. 하지만 조금 더 다듬어졌고요. 약간 박스화 해가지고 보다 더 직관적으로 편리하게 쉽게 메뉴를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래쪽에 예약하는 곳은요. 티켓 형식으로 깔끔하게 박스 처리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아 정말 손쉽게 예약을 할 수 있게끔 정말 깔끔하게 구성을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그냥 손쉽게 예약을 할 수 있겠지만 비교적 좀 나이가 드신 분들 있죠. 노안이 오시거나 좀 돋보기를 사용하셔야 되는 어르신들은 보기 좀 쉽지 않겠다. 글씨가 작아서 보기 쉽지 않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막 딥하게 들어가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면접관님, 저는 최근에 리뉴얼된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화면이 보다 더 직관적으로 손쉽고 빠르게 예약할 수 있게끔 변경된 부분은 고객의 입장에서 편의를 생각한 부분이 돋보였습니다. 다만 노인분들이 보기에는 비교적 글자가 작아 보기 힘드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에 가능하다면 노인분들이 보다 더 글자를 크게 보고 알아보실 수 있게 하는 돋보기 기능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잠시의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현실적으로 나 말고 다른 고객, 다른 연령층의 고객이 봤을 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걸 무조건 해라 라는 게 아니고요. 그 항공사의 홈페이지라든지 정보성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보시고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최악의 서비스 막 이거는 진짜 빼야 된다 이런 거 말고 이게 좀 아쉬웠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들어서 보완점으로 제시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답변을 할 때 어떻게 말씀드렸죠? 대한항공이 홈페이지 리뉴얼을 하면서 되게 좋았던 부분을 먼저 말을 하고 이에 따라 오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말을 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정적인 질문 있죠. 좀 민감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 긍정화법 다음에 부정화법을 해주시는 겁니다. 말 그대로 칭찬하고 부정화법을 사용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지 훨씬 더 이 사람이 우리 항공사에 대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했고 관심도가 높구나라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라고요? 긍정화법 이후에 부정화법을 해라. 자, 여러분 오늘은요 항공사 객실 승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꺼려하는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편안하게 한번 보시라고 두 가지만 다뤄봤어요.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하시는 질문들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요 제가 조만간 라이브를 켜서 취업준비생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 뭐 추첨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랜덤이 될 수도 있겠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답변을 듣고 피드백을 해주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앞으로 하반기가 되면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정말 우수수 채용이 뜰 겁니다. 이전에 여러분들 무방비 상태에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도 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는 지원을 했는데 정말 아쉽게 떨어진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하반기 준비 잘 하고 계시는 거고요. 아직까지도 나는 손만 놓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하반기 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준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보면 서머 컨설팅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컨설팅 관련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조만간 라이브에서 만나도록 하자고요, 여러분.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서 버텨봅시다. 알겠죠? 화이팅!